제주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자로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에 150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한국중부발전과 동서발전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발전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삼양동 발전소 부지에 4천억 원을 들여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서발전은 신규로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LNG 발전소는 수소를 섞어 쓰는 수소 혼소 방식으로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탄소 배출 없는 섬을 지향하면서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